안녕, 난 청송 보조개사과야. 흠집이랑 상처들 때문에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는데 사실 맛은 똑같다고. 그런데 내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. 바로 쿠팡의 고객들이야. 사과 농사에 최적화된 기와 토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사과를 생산하는 경북 청송. 그런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사과가 사랑받는 건 아니었대요. 통상적으로 선별을 하게 되면 좋은 사과가 한 60-70% 나오고 거기에 못 미치는 사과가 한 30-40%가 나오거든요. 보조개 사과가 약간 흠집이 나와서 그렇지 맛은 절대 좋은 사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중간 유통업체에서 보조개 사과를 아예 매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농가들에게 큰 고민거리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쿠팡 CPLB는 이런 사과까지 매입해 곰곰 보조개 사과로 상품화시켰습니다. 쿠팡이 없으면 농가에서는 우리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지요. 특히 또 우리 저품위 사과 이런 것이 많이 판매되니까 농가의 소득이 굉장히 상당히 상승했다고 농가의 대표로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렴한 가격에 맛은 그대로라 소비자들도 대만족. 쿠팡 CPLB와 파트너십을 맺고 난 뒤 정품 사과, 보조개 사과 모두 골고루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. 곰곰 사과, 세척 사과가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만 박스가 나왔거든요, 1kg짜리가. 그러면은 키로수로 따지면은 2만 키로가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. 19년에 쿠팡 납품 이전에는 한 7-80억을 했습니다. 20년에 150억을 했고 21년에는 298억을 했습니다. 총 매출액에 한 4배 이상 올라갔습니다. 우리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첫번에는 한 7-8명이 했었는데 지금은 한 6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 화성에 물류 그 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쿠팡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나는 이제 쿠팡 고객집으로 여행을 떠날 거야. 내일 새벽 문 앞에서 만나.